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사주는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커피숍 혹은 호프집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좀될수 있느냐? 이 사주를 어머니가 의뢰하고 물어본 사주입니다. 장사를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질문하느냐? 그런 거뭐 묻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은 사주 명리에서는 장사는 조건을 충분히 사주에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가게를 하게 된다면 무작정 하는 것보다 한번 사주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잘 거기에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혹시 사주를 모르시는 분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주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하라고 할 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주를 첫 보았을 때 장사를 권유할 수 있는 건가? 커피숍을 권유할 수 있느냐? 혹은 호프집을 권유할 수 있는가? 사주를 보니까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을목. 을목인데 사주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식상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식상에 유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식신과 상관은 왜 중요하냐? 얘가 종업원이고 손님을 끌어당기고 재물을 상생시키기 때문에 식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뭐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용통성, 유연성,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파워, 힘을 이야기해줍니다.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식신상관이요. 화는 토가 식신상관이고,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금이요.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수가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는 목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화가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있냐? 사주를 보니까 여기에서 병술, 병 자체가 식신상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자영업을 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사주에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죠. 화, 병화, 태양이 있지만은 밑에 지지에서는 서로 치지고 볶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태양 자체가 화가 있는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의 태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겨울의 태양은 빛의 기운이 좀 약하다. 그러나 을목에게는 충분히 빛을 좀 비출 수 있는 힘은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바로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건 정말 해야 한다. 아니다, 이건 말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주를 보는 순간, 빨리 식신상관은 찾았다. 그러나, 공망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에 공망이 있나를 보자. 근데 을묘를 갖고 공망을 찾으니까 을묘는 인묘 가버리니까 2 빼기 2가 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자축 공망이 됩니다. 자와 축이 공망인데 사주에서는 자축 공망은 없다. 이렇게 보겠죠. 자축 공망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망은 해제되어 있으니까 좀 여기 시에 공망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밑에 지지에서 보니까 묘술 합을 갖고 있다. 합. 사주 원판을 보니까 또 해묘미 합도 있다. 유와 해사 이런 공역 자체가 술 자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멀리 충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충.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데 합충이 있고 그다음에 궁협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때는 묘요상축은 이미 합판이라고 충 자체는 탐생망급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합판이라고 이게 충하는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극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충하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충 자체는 제거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해묘미 합을 하고 묘술 합을 하니까 목을 가지고 합을 하고 그 다음에 목생화를 가니까 이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사주는 장사할 수 있는 힘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만 보고 보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거대한 물의 기운 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금과 수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얘가 을목 자체가 너무 물의 기운에 많아서 이렇게 장사 사역 사업을 한다면 더군다나 물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에 관계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을목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가 많으니 수가 많으면 을목 자체는 부목이 된다는 거죠. 물 위에 떠있는 수가 많으니 부목 될 수밖에 없다. 수다 부목, 수가 많이 부목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때 하나의 토기운만 들어가주면은 토만 들어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2세에서 32세, 27세에 이 병인 대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인돈이 들어오면서 병인 자체는 다시 이 사주의 병 자체가 밝은 기운이 들어오니 갑자기 내리는 비들이 좀 멈춰야겠죠. 니들 멈춰라. 해가 뜨니까 니들은 멈춰라 하겠죠. 그러면 사주가 조금 맑아진다 이렇게 보겠죠. 맑아진다는 것은 지원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인속에는 변화가 또 다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뭐냐? 해가 지지 않는 좀 지구력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힘과 파워가 있다는 것은 을목 자체가 병인대운이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욕심과 추진력을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병화 가지고 통근 뿌리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을 갖고 들어오니까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내지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연약하고 예리하고 소심한 을목 자체가 여기서는 자기는 뭐냐 뭔가 일을 해보겠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사주의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1년 12달 병화를 좋아합니다. 보편적으로 좋아해요. 정화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4, 5, 미. 5와 미월에는 정화를 싫어하지만 4, 5, 미에도 병화는 을목 자체는 좋아한다. 1년 12달을 좋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은 꽃이다. 꽃은 1년 12달 태양빛을 원한다. 빛을 좋아한다. 적당한 숨만 들어오면은 1년 12달 태양빛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충분히 수의 기운 자체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태양빛, 강렬한 태양빛을 줘도 자기는 쑥쑥 자라겠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을목은 그러므로 태양 자체는 어디에 있느냐? 내부에 있냐? 밖에 있냐? 아, 밖에 있다. 그러므로 을목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밖으로 외향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좋아한다. 밖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왕성하게 밖에서 나가면은 그 힘이 약했던 것이 밖에 나가면 기가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을목은 늘 햇빛을 쫓고 햇빛이 들어올 때는 꽃이 만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꽃으로서의 역할은 최고조의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병인대운에서 을목은 한번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충분히 32세 전후로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 가게를 차리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런 때는 밀어야겠죠. 밀어줘라. 밀어주고 가게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줘라. 커피숍이 이왕에 호프집보다는 커피숍을 한번 밀어준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커피가 워낙 많이 커피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나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충분히 커피숍에 관계된 것도 해볼 수 있고 화에 관련된 것, 토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장사만 아니라 뭐든지 해볼 수 있다. 을 자체는 경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금을 헛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보편적으로 소속운이 좋다.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을목 태생들은 10중 8구 급여 받고 소속을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배포배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밀하고 남에게 신세지는 것도 싫고
을목 자체는 남의 탓을하는 것도 싫으면서도 그냥 자기 역할을 충분히 그냥 소심하게 착하게 하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일단 변화만 나타나기만 하면 뭐냐? 갑자기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만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을목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소속원으로 가는 게 좋은데 대운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뜨고 힘이 있을 때는 뭐냐? 그럴 때는 보편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자 한다.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이 이 변화 기운 자체가 힘을 갖고 들어올 때는 뭐냐? 꽃이 만발한다. 가장 아름답게 꽃이 핀다는 뭐냐? 인생에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럴 때는 배짱 있고 패부 있게 내질러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비 자체는 이미 병화가 들어오니까 니들은 멈추라 하니까 비는 멈추겠죠. 이게. 근데 인이 들어오면서 인호술 화국을 합니다. 직장 자리는 태어난 시를 이야기하고 가게 자리를 시를 봅니다. 이건 주거 자리. 여기는 부동산에도 얘는 뭐냐면 토지를 사고 팔 때, 건물을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 가게를 사고 팔 때 이렇게 다 자기의 위치들이 있다. 이걸 조금 더 유연스럽게 보자. 그러니까 인호술이니까 직장 자리에, 사업장 자리에 인호술 합을 하니 을목 자체는 이때는 뭔가 조금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뭐냐? 인수. 비견이 들어오면서 식신상관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좋은 도움을 받고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기해년 같은 경우는 기해 자체는 하반기를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 자체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충분히 문서를 잡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문서를 잡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축. 그러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사유축. 12신살에서 이 자체 인이 들어와야 되는 자축인. 이건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겁살. 아하. 이때 22세에서 32세에 겁살이 들어오니까 겁살에는 체포, 압류, 수색, 후금, 뭔가 불안정하다, 모래에 집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뭐냐? 12신살에서 겁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혹시 무당들은 겁살 들어오면 상대를 반들 죽입니다. 당신 망한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겁탈당한다. 모든 걸 다 파괴시킨다. 상해를 입는다. 왜?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겁살이 이런 때는 뭐냐면 그런 작용을 하지는 않다. 약간 불안정한 것은 있지만은 이 겁살이 그래도 효도를 하겠다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겁살은 분명히 겁살은 겁살이다. 그러면 언제 이런 역할을 하느냐? 얘네들이 나쁜 역할을 언제 하냐? 이것만 찾아서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해년과 경자년과 신축년과 이민년, 개묘, 갑진, 을사병호 딱 보면은 신축과 경자 여기서만 하나 얘가 태클을 건다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년, 개묘, 갑진, 을사는 전부 다 문의 흐름 자체는 겁살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늘 괴롭혔는데 이럴 때는 내가 더 미안하구나. 도와주겠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자년과 신축년 자체만 이때만 만약에 오픈한다면 좀 힘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올해는 오픈할 수 있는 해고 기해년을 할 수 있고 경자년 내년 양력 7월까지는 충분히 선방을 한다. 괜찮다. 하반기를 넘어와서 좀 약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2020년도 11월 7일부터 2021년도 이 신축년에는 내년 11월 7일부터 그 다음 11월 7일 사이 신축년에는 신축이 들어오면서 얘가 먼저 이 겁살하고 조금 나쁜 짓을 한다. 괴롭히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 왜? 병 자체를 하늘 잡았겠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런 사주가 올해 오픈하면 오픈바를 받습니다.
내년 올 하반기 내년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장사가 돼요.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서는 갑자기 병이 생겨요. 힘들고 어렵고 괜히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신 자체가 도는 것은, 신은 을목에는 스크래치를 주는 상처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이런 때는 생각지 않게 힘든 것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넘기고 가면 괜찮은데, 이 시기를 넘기고 내공을 쌓고 가면 괜찮은데, 과연 여기에서 이 을목 자체가 태양빛을 없애버리면 금방 풀 죽고 금방 그 강렬했던 것이 금방 꼬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해 주는 게 좋냐? 오픈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지금 만약에 오픈한다면 12월 정도 다시 가게를 내놓아라. 그래서 내년 7월달 전까지 장사를 하면서 내놓고 권리금 장사에서 한번 뻥튀기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년 정도를 다시 한번 쉬면서 준비 상태에서 2022년도 이민년 이후부터 이 사주를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는 이렇게 태클 건 놈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분명히 32세 전후로 한번 정도는 물질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문제는 이제 정묘 대운에 들어와서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서 완화작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역에서는 이미 오픈하려고 들어온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 자체가 들어오면서 인의 한목을 들어 대운과 대운은 반드시 1순위로 월제와 함께 먼저 1순위로 봐줘야 합니다. 얘네들이 대운에서 시작이 되, 아니, 월지에서 대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운은 반드시 가장 1순위로 얘들과 먼저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고 풀어줄 줄 알아야 한다. 병이 들어오면서 너는 해는 좀 멈춰라. 이내 한목이 들어오죠. 한목이 들어오는데 해 자체는 생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와 이는 생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뭐냐? 뿌리, 힘이 생겼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어디에서? 이 자리는 어머니 자리라는 거죠. 엄마. 엄마의 힘을 받고 충분히 오픈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뭐냐? 이럴 때는 엄마의, 어머니의 물질적인 지원 속에서 오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한번 해보자. 해보고 한번 권리금도 받고 한번 넘겨봐라. 그러나 그 이유는 또 1년 한 6개월 정도는 잠시 내공을 쌓고 더 준비를 하고 물색하고 그 이후에 2021년도 11월 7일부터 신축년 늦 4사분기 이후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이민연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주에서는 그래도 무풍지대 바람이 없이 사업을 좀 운영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정하니까 34세까지는 한번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7, 8년 정도, 7, 8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만 쉬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5년 정도는 충분히 한번 자영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간판에서 뭐냐? 노란색을 많이 써주라. 아이보리색, 바탕색 간판에서 쓴다면은 간판을 쓰고 한다면 이런 사주에서는 반드시 돌출 간판을 하고 전면 간판을 한다. 전면 간판. 바탕색을 뭐냐?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 옅은 노란색, 참오지색 색깔을 잡아주고 반드시 이 상호는, 상호나 가게 이름은 붉은색을 사용을 해주면 여기서 굉장히 보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사유축이니까 동쪽 방향으로 출구만 잡지 말자. 출입구 방향만 잡지 말자. 동쪽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와 있지 말자. 그런 타만 잡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괜찮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명리학을 통해서 공부해서 명리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